1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저 보니까 그 초이스가 being, being, had been, have been 동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결국 얘는 타이틀이 지금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 시제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자, 그러면 셰프 the chief editor, 그러니까 chief editor니까 편집장이죠. 편집장이 would have liked to 뭐 하고 싶었었냐? would pp네요. 뭐뭐 하고 싶었을 것이다. to 블랭크하기를 told about upcoming assignment changes. 그러니까 다가오는 assignment change, 그러니까 업무 변경이죠. 그거에 대해서 뭐뭐뭐뭐 하고 싶었을 것이다.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체가 얘가 뭐냐? 이 시점이 과거죠. 하고 싶어 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업무 변경에 대해서 뭐 told 말을 듣는 거, 그거를 바라는 시점보다 이제 그 전인 거예요. 결국 이거는 뭐냐? 일단 이 개념부터 챙기세요. 정동사랑 준동사가 같은 경우가 있고 정동사와 준동사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곧 이제 이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그 준동사의 단순 시제라고 그러고 얘를 같지 않은 경우를 준동사의 완료 시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 전제는 동사가 정동사와 준동사로 나눠진다는 하에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정동사는 문장의 그냥 동사, 준동사는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투부정사나 동명사, 과거분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부정사, 동명사, 그리고 이제 과거분사, 얘네가 시제의 변화를 가진다. 어떻게?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를 가진다. 왜? 문장의 동사랑 같냐, 같지 않냐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러면 단순 시제랑 완료 시제는 뭐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단순 시제 같은 경우에 투부정사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완료 시제, 그러니까 문장의 그 동사랑 같지 않은 경우에는 have pp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투 내려오고 have 동사 원형 pp 내려오고 투 pp, 이게 결국 투부정사의 완료 시제가 되는 거예요. 챙겨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칩 에디터는 would have liked 뭐뭐 하고 싶었을 것이다. 뭐가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과거 시제랑 지금 말을 듣는 거랑 시제가 같지 않으니 to have pp라는 준동사의 완료 시제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to have pp에 해당하는 d를 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해 알아야 되냐? 시제에 대해 알아야 되고, 준동사에 대해 알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챙겨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12번. 초이스를 보고 맞출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보기만 보고 문제를 풀면 좋겠는데, 자, 얘는 보니까 이거 어떤 어순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것 같다는 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콤마가 있으니 일단 얘를 사설을 보죠. 자, we got along very well. 우리는 매우 잘 지냈다. 해놓고서 빈칸 있고 a similar sense of humor라고 되어있네요. 자, 이거는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뒤에는 어떤 부사절이나 부사구 뭐가 됐든 수식어가 들어가야 돼요. 예, 자, 수식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보니 age was the same as we and had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게 동갑이래. 동갑이고 그리고 similar sense of humor, 그 유머 그 감각이 어떻게 비슷했기 때문에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뭐 때문에 라고 해당하는 어떤 부분,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접속사를 챙겨주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 콤마가 하나 있어요. 자, 콤마가 하나 있으면은 앞에나 뒤 둘 중에 하나가 부사구나 부사절, 그리고 나머지가 주어 동사거든요. 얘는 주어 동사를 좀 시작했기 때문에
콤마 뒤는 무조건 부사구나 절이 돼야 된다. 완성된. 그래서 보니까 이게 접속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접주동이니 we were 가능하겠죠. 그럼 이거 왜안 됩니까? 콤마 뒤에 접속사 없잖아요. 얘도 접속사 없네요. 얘도 없죠. 이거 답은 C죠. 아, 결국 지금 12번의 문법 사항이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뭔가? 얘는 접속사에 관련해가지고 내용을 지금 챙기면 되겠다. 그거랑 또 어떤 지식? 콤마. 콤마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이것도 쉽게 풀리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가보니, 우리 그 13번 같은 경우도 지금 콤마가 있죠? 예, 콤마가 있으니까 이걸 좀 최대한 좀 활용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지금 쉼표가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보니까 Ben은 샀다. A new computer. 새로운 컴퓨터를 샀다. 이거 문장이 완전하죠? 완전하니까 이 콤마 앞은 뭐다? 이게 부사구나 아니면은 부사절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수식어 절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봐야겠네요. By the smooth talk of the salesperson. 이렇게 지금 얘기 나왔네요. 일단은 그 smooth talk. 여기서 smooth가 뭐냐? 부드러운 말이니까 한국말을 굳이 바꾸자면 유려한 이런 말이겠죠? 자, 결국 이 판매원의 유려한 말에 의하여 뭐가 된 거예요? 설득이 된 거죠. 설득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능동태, 수동태에 대한 태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번 정답되지 않겠고, D번 정답되지 않겠고,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요건 PP가 가능하죠? Having PP 요건 아니겠고, 그리고 A, B, D. 자, 세개 중에 하나 정답 가능했습니다. 일단 여기 상황에서는. 근데 좀더좀 가보니까, 어떻게, 설득이 되어서, 벤은 뭐 했다? 새로운 컴퓨터를 샀다. 라고 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to have been persuaded. 일단 A는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자리가? 버려야겠죠? 부사구로 되니까 들어가니까. 투가 되면 어떻게 뭐뭐 하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설득이 되어졌기 위하여 뭐에 의해 이렇게 말이 안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뭐 해서 설득돼서 그러면 답은 D밖에 안 나오네요. 얘는 안 됩니까? Having persuaded.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준동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또 챙기면 돼요. 어떤 거? 동명사. 이거는 단순 시제인데, 완료 시제가 나올 경우에는 얘가 having PP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득이 되었어가지고, 벤은 샀다. 뭐를? 새로운 컴퓨터를. 뭐,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바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동작이기 때문에, 이거 과거 완료, 그러니까 다른 시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뭘로? D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연속된 일이잖아요. 연속된 일은 그냥 시제가 하나죠. 그냥 과거예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챙겨져요? 오케이. 응, 어떻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에 설득을 당해서 컴퓨터를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설득을 당하고 나서 샀으니 동작이 연속되면 그러면 그거를 그냥 시제를 하나로 본다는 같은 거로 거예요. 연결되고 네. 동작이 그리고 어떤 과거 완료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과거 시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에 따라 다른 게 아니에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14번 가보니까 자, J의 데드라인이 is looming. looming이 뭐지? looming. 이거는
서서히 다가오다 이런 뜻인데, 제이의 데드라인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 하지만 그의 마음은 뭐뭐뭐뭐뭐뭐 written down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그의 마음은 뭐 마감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의 마음은 뭐뭐 nothing he has gone blank. 그러니까 그딱이한 문장 봐도 작가 뭐 마감 기한을 앞에 둔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이라는 친구는. 자, 그러니 지금 이 뒤에 뭘 써주면 될까? 일단 우리 챙겨야 되는 거. 그의 마음이 비었다. 그리고 쓴게 없었다. 일단 마음이 좀 빚다. 뭐예요? Go blank. 이게 한 단어예요. Go blank. 뭐죠 이게? Go blank. 마음이 빈. 텅 빈. 텅 비다. 그럼 이제 고 블랭크가 이제 같이 나온 거를 찾아보니까 뭐 A 혹은 뭐 C 뭐 이렇게 두개 정도 좀 잡히고, 여기서는 지금 그는 nothing blank 빈그 공백을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있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이것도 가버렸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는 빈그 공백을 가지고 있다. 뭐 이상한 그 해석이라서. 네, 어코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갈수 있는 거 A 아니면 C인데, 그러면 has nothing and he has gone blank, has gone blank and he has nothing. 공백이 돼가지고 그는 nothing, 그다음 여기랑도 연결되어야 돼요. nothing written down, 쓴게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서는 has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and he has gone blank, 그는 공백이었다. 근데 written down이 나와야 돼. 뒤랑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적절하지 않고 답을 뭘로? C로 갈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번. 자, 보니까 none of the advice in self-help books. 그러니까 어떠한 그런 조언도 뭐에 대한 자기계발서라고 합니다. self-help book을. 자기계발서에 대한 어떠한 조언도 truly blank people with serious emotional problems. 자, 진심으로 뭐 한다? 돕지는 못한다. 여기서 이제 어떤 자기계발서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None 이렇게 나왔으니까 help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그 advice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예, 단수의 복수예요. 얘는 셀수 없어요. uncountable이에요. uncountable. uncountable은 뭐 취급하느냐? 예, 셀수 없는 거는 단수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help나 are helped는 되지 않겠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가 좀볼수 있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뒤에 명사가 온다 안 온다?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뒤에 명사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겠죠. 남은 거 비가 답이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16번. 자, 16번은 어떻게 된 거냐? 지금 보니까 존은 뭐 했을 것이다? Would not have seen the small crack in the engine. 자, 엔진에 있는 작은 crack을 어떻게 보지 못했을 것이다. 뭐뭐뭐뭐뭐뭐. 자, 이거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정법이야. 그가 뭐 하지 않았다면은 closer look 이거죠. 뭐뭐좀 자세하게 보지 않았더라면 이거고, 여기선 지금 보니까 가정법에 대한 구문이 나와야 되는데 if가 있지 않았죠. 곧그 말은 뭐다? if가 없으면은 도치가 일어나요. 주어 동사가 뒤집어지는 거. 결국 주어 동사가 뒤집어진 걸 찾아보니까 had he 예, A랑 C는 안 되겠네요? 그럼 B랑 D인데,
예. 아, 역시. given이나 closure look, head he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원래가 뭐예요? if 주어 had pp라고 했을 때 이게 빠지면 had 주어 과거분사니까 그러면은 had given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비번은 had he not given 나왔고요. 또 had he not 이런 패턴은 존재하지 않네요. 그러면은 남은 거 in the engine had he not given it a closure loop. Had he given it a closure look at? 뭘요? 여기서는 not의 위치가 어떻게? 조동사 뒤에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지금 엄한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을 뭘로? 비번으로 가시고 이걸 적어주시죠. 네. You better not cry. 되게 많이 울면 안 돼. 예. 네. 이게 엄청난 교훈을 줍니다. Had better not 동사원형. 동원 쓸때 R이 없죠. 네, 루트. 동사원형 루트예요, 루트. 예, ROT. 뿌리. 동사원형 루트라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 17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또 보세요. 콤마를 눈여겨보세요. 그럼 콤마 뒤에 가보면 프랭크 found it hard. 프랭크는 어렵다는 걸 발견했어요. 뭐가? To take orders from others. 그러니까 다른 이로부터 뭐 명령을 받는 게. 자, 그러니까 이 앞에는 뭐가 돼야 된다? 완전한 부사구나. 절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는 무슨 자리? 이거 좀 보니까 뭐뭐해서 또 분사 구문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 것 같아. 왜? 분사 구문은 부사구예요. So he's on board for such a long time.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신의 보스를 뭐뭐뭐뭐 해 와서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뭐지? 본인 자신이 보스로 살아와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뭐 한다? 프랭크가 발견했다. 아, 어렵구나. 뭐 다른 사람의 명령을 듣는 것이. 근데 얘는 지금 기준 시제가 과거로 지금 나와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었고요. 예. 자, 그러면 일단은 뭐뭐 했기 때문에 라는 그 이유로 나타내는 어떤 그 분사 구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프랭크가 독립해 있다. 관계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관계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말을. 자, 능동이죠. 프랭크가 독립해 있으니까, 독립된 게 아니라. 예. 자, 그러니까, 어떻게? 그 his own boss로 있어 왔었던 거니, having been으로 가주면 되겠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프랭크가 독립해 있어 왔다. 이게 바로 얘가 발견한 것보다 더 뒤에 일이니까. 네. 써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어? 맞는데? 완료시제가 써야 되는 게 맞지? 왜? 프랭크가 발견하기 전에 어떻게? 그의 보스로 such a long time 있었기 때문에 라는 이런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오늘 유난히 뭐가 계속 반복됩니까? 준동사 준동사 여러 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고 자 다음에 17번 He was reading the newspaper. 아 그는 뭐하고 있었다? 신문을 읽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지금 얘는 보니까 beside랑 뭐 with 이렇게 좀 나와 있는 거 보니, 자, 이거 콤마에다가 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콤마. 자, 콤마가 정말 많이 나온다. 이 콤마를 기준으로 그냥 끊으면 되고, 이 자체가 하나의 완전한 분할 절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보니까 beside him with his kneeling wife, 뭐 his wife beside with him kneeling, 뭐 나와 있어요. 결국 이 니트는 뜨개질하는 거니까, 아, 그는 신문을 읽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와이프가 뭐 뜨개질을, 그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내용 정리해가지고 보시면은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아내가 뭐 하는 동안 뜨개질하는 동안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되겠고, 보통 얘를 with A, B라고 합니다. A가 B한다 라고. with A, B. 자, 그래서 이 A하고 B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능동이다. 그러면 B는 ING가 나오고요. 수동이다. 그러면 B는 과거 분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또 적어보시면, I cannot concentrate on my studying. 자, 이런 예문이 있고, 또 she sat down on a chair with her desk. 이렇게 두 문장 한번 챙겨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뭡니까? with A, B 구문을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지금 나는 집중할 수 없다. 내 공부를. 뭐한 상태로? 너가 거기 있는 관계로. 너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능동이죠. 그녀는 앉았습니다. 의자에. 뭐한 채로? 그녀의 다리가 꼬아진 채로. 그래서 이 뒤에는 뭐가 나온다? 이제 그뭐 부사어구가 지금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넥스트 클로즈로 끝날게. 얘는 스탠딩 뒤에 명사 없잖아요. 이건 자동사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그는 신문 읽고는 중이었다. 뭐 하면서 그의 와이프는 그 사람 옆에서 니팅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뭐 답은 볼까? 당연히 C 가능하겠죠. 오케이? Next. 자, 우리 19번 가보니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 Study found that 한 연구가 발견했다. 지금 뭘 발견했습니까? Being overweight. 그러니까 이제 과체중 되는 것이 동사 자리네요. With other health problems, 뭐 다른 건강상의 문제와 함께 뭐와 같은 거, adult onset diabetes.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돼서 뭐그 발병하는 그러한 그 당뇨병 뭐 이런 거와 함께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보기가 decisively linked. 결국 결정적으로 뭐가 돼 있다? 예, 연결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볼까요? has, was, 그냥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실제 일치 생각하면은, 연구가 발견했다. 이거 실제 뭐예요? 과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잘 챙겨줘도 될것 같은데? 어떻게? 과거 시행을 찾아보니까, C, D, was decisively linked, was decisively thinking.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뒤에 명사 있다 없다. 없으면은
이런 거 안 되겠죠. 네. 어. 자, 그러면은 결론은 뭐가 됩니까? 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20번 가보니까 자 few people realize few not입니다. 거의 없다.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 That every year 매년마다 2/3 of oil 3분의 2 정도의 기름이 blank is consumed by transportation sector. 3분의 2 정도 되는 기름이 뭐뭐뭐뭐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결국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realize. realize. 이게 목적어를 그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that 뒤에 지금 주어 뭐 2/3 of the oil 동사 is consumed. 이게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A 아니요? 어? 맞아요. A가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put use in the nation. 아 이거 시간이 없어서 맞출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put something to use 이 자체가 idiom이라는 것도 챙기시면 되겠어요. 무엇 무엇을 사용하다 네 그렇게 됐습니까? 네. 오케이.